안녕하세요, 윤 약사입니다. 오늘은 애플 사이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플 사이다 비니거, 이 뜻이 뭐냐면 애플은 사과, 사이다는 탄산, 비니거는 식초라는 뜻인데요. 이 애플 사이다의 다양한 효과는 대부분 탄산과 식초에서 나옵니다. 식초는 우리 몸에 유익하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위의 공복감을 줄여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며 혈당을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고지혈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화기능 개선 효과입니다. 식초는 아세트산이죠. 이 아세트산에 탄산까지 있기 때문에 위의 pH를 낮춰서 단백질의 소화 능력을 올려줍니다. 두 번째로는 혈당 억제, 당뇨 개선 효과입니다. 식사 시에 인슐린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중 감량, 다이어트 효과인데요. 이 애플 사이다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칼로리가 자연스럽게 제한되고요.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죠. 네 번째로는 심혈관계 건강 개선 효과인데요. 중성지방의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지방 수치들을 안정화시키고 낮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애플 사이다의 근거가 되는 논문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사이다를 하루에 15에서 한 30ml 정도 매일매일 복용을 했더니 바디팻 매스가 줄어들었다. 체지방이 줄어들고 바디웨이트, 체중이 줄었다. 그리고 세럼 트리글리세라이드, 이게 중성지방 수치인데 이런 것들이 안정화가 되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지방 수치들이 많이 정상화되었다. 세럼 콜레스테롤,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줄여주더라라는 결과입니다. 이게 녹차의 효능과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화 기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 안에 탄산과 아세틱에이시드, 아세트산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저산증으로 인한 소화 불량을 개선시켜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혈당 안정화 효과. 혈당을 개선시켜 준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킨다. 달리 말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킨다라는 뜻이 되겠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하기 때문에 2형 당뇨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달리 비유를 해보면은 고기를 먹고 잘 체하시는 분들, 저산증이 있는 분들은 사이다를 먹거나 탄산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죠. 그런데 이 사이다와 콜라에는 설탕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혈당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합니다. 당뇨가 있으면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사이다 대신에 먹을 수 있는 좋은 영양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애플 사이다는 주로 누가 드시면 좋으냐? 저산증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저산증이란 위에 산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위장 장애를 뜻한데요. 고기를 먹고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저산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애플 사이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복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액상 제품 기준으로 해서 하루 1회 10ml에서 30ml 정도 물이나 주스에서 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성이나 부작용은 없을까? 이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이건 탄산과 아세틱 에이시드, 아세트산이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해지죠. 또한 주스로 드시는 경우에는 이 치아의 에나멜층을 부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치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빨이 약하신 분들도 애플사이다 복용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허브 추천 제품 권해드릴 때 우선적으로 애플사이다 캡슐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이 중에서 스포츠 리서치의 애플사이다를 가장 권해드리는데, 왜냐면 이 제품에는 카이엔 고추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건이작용을 해요. 그래서 위산 분비를 좀더 원활하고 위의 운동성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하나에서 두알 정도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카이엔 고추가 없는 그냥 순수한 애플사이다 태블릿 형태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스 내추럴사의 애플사이다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유기농 애플사이다 디톡스 토닉이라는 제품인데요. 액상 제품으로 물이나 주스에 타서 드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한 스푼 정도 음료에 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식사와 함께 복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애플 사이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효능, 부작용, 그리고 추천 제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